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현실에 직면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 그 목사님, 우리 지금 새파랗게 젊은데 앞길이 창창한데 왜 죽음을 얘기하십니까? 아, 김 좀 셉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살아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무슨 문제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나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유익이 있을까요? 아, 내가 죽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내가 집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친구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잘못하면 그래, 죽는다. 그러면 살아서 뭐하냐. 에이, 그리고 빨리 죽어버리자.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에 나가는 젊은이들 가운데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는 젊은이들이 가슴 속에 품고 나간 책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파스칼의 팡세래요. 파스칼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게 대하여 논한 여러 걸 짤막짤막한 글들을 적어놓은 것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팡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팡세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말이 이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갈대이긴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갈대처럼 연약해. 한들한들해.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팡세를 가슴에 품고 나갔대요. 전쟁 속에서, 참호 속에서, 어떤 때는 그 숲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그들이 짬이 나면 프랑스의 젊은 지성인들이 전쟁터에서도 팡세를 꺼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팡세를 꺼내서.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살아 돌아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음은 그만이야. 죽음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여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다 끝내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살고 점점 더 은혜롭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을 가지고 살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믿는 자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어떤 유익이 있게 될까요?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에 완성이 된다. 자,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이 완전히 거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할배 목사라고 할배에게로부터 신앙의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나는 나의 거룩함이 완성되어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아직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어디 가서 대접을 안 해주면 왜 대접 안 해? 그리고 예? 원망해요. 어디 가서 내 자리가 없으면 어이 나 총회장인데 내 자리가 없어? 이런 원망도 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래요. 아직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래요. 자, 이게 얼마나 나쁘냐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함은 완성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있다. 거룩함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근데 그게 언제 완성되는가? 죽을 때. 이제는 모든 부족한 것, 모든 허물 다 끝나고 벗어버리고 씻겨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세마포를 입고 완전한 거룩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즉시 죽자마자 즉시 죽자마자 거룩함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된다. 아주 바로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올라가서 생각해 보마 그러셨어요? 아니죠? 아니면 한번 너를 심사해 보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죽는 그 순간 바로 너는 나의 영광에 나와 함께 있게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있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할 때까지 안식을 누립니다.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렇게 답은 되어 있는데 무덤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묻은 그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의 몸이 썩어져요. 그리고 없어져요. 흙이 돼요. 먼지가 돼요. 흔히 진토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상태에 있다가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때때로 뭐 철딱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끔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죽음?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을 때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나 이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름을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또 걱정도 하지 마세요.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왜 죽을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대로 박히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